예, 안녕하십니까. 자, 합의몰 손효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손효정의 테크팁은, 트렉사스에서 듀얼 충전기가 있네요. 트렉사스 듀얼 충전기, 이름은 이지피크 듀얼입니다. 자, 이지피크 듀얼에서 말하듯이 두 개를 동시에 충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 파워로, 하이 레이트로 8A까지 한 포트에서, 고 충전 레이트로 충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돼가지고 숫자를 세팅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어떤 입문자들이 그리고 혹은 또 고급자들도 쉽게 쓸수 있는 가정용 급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앞으로 트렉사스 제품들과 모두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 돼서 보통 트렉사스 제품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에 충전기를 트렉사스 충전기를 포함을 시켜서 구매하셨을 때 충전만 하면 바로 주행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제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충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피크 듀얼 충전기는 ID 커넥터, 트렉사스의 이제 전용 커넥터죠. 트렉사스 ID 커넥터를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ID 커넥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본 옛날에 있던 트렉사스 코드를 쓸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가 이제 지원하는 배터리는 일반 수소 배터리, 그리고 니카드 배터리도 있는데, 이제 니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진 않죠. 수소 배터리, 그리고 트렉사스 리튬 폴리머 ID 커넥터 타입, 그리고 일반, 뭐 트렉사스 충전기뿐만 아니라 일반 형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까지 세 종류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LED가 상당히 이쁘죠? 개인적으로 저는 파란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두 포트가 인식이 됐다는 LED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ID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배터리, 수소 배터리하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는데, ID 타입의 배터리는 그냥 꼽기만 하면 배터리 타입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배터리를 한번 ID 커넥터에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죠. 이렇게 꼽으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수소 배터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쉽게 충전하는 건 이게 자동 모드인데,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암페어가 조정이 되면서 끝까지 충전이 다 되면 풀이 뜨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어드밴스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 충전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끄는 방법은 자동으로 충전이 다 되면 꺼지지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소리와 동시에 꺼지게 되죠. 어드밴스 방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충전 레이트로 암페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두 가지 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어드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 배터리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여기 보면 차지 레이트 실렉트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암페어를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그리고 4암페어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보면 이제 하이 아웃풋 버튼이 있죠. 이 하이 아웃풋은 요 중간에 1, 2, 3, 4, 1, 2, 3, 4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 하이 아웃풋 바가 있어요. 거기 보면 5, 6, 7, 8이 있죠. 이 하이 아웃풋 바는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소 배터리의 이제 충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커넥터를 꼽고 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스타트 버튼만 이렇게 2초 이상 누르고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자동으로 암페어를 조정하면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드밴스 충전, 그냥 고정된 암페어로 충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끄고요. 이두 개를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여기 암페어 설정하는 거로 누르면 이렇게 암페어가 바뀌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3암페어로 고정으로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3암페어까지 충전되죠. 이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D 커넥터가 있는 트렉사스, 이거 요거네요.
드렉사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면 그냥 꼽으면, 여기서 꼽으면 바로 리튬 폴리머를 인식을 합니다. 그게 그 원리가 뭐냐면 ID 커넥터 옆에 보면 이렇게 셀 밸런서에 셀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요 선이 있죠. 그래서 이 선에 요 충전기 안쪽을 보면은 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전압을 인지를 해서 얘가 리튬 폴리머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리튬 폴리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리포 차지에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충전. 충전 중에서 밸런스 충전. 리튬 폴리머는 셀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셀당 편차가 생겨서 밸런스 충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밸런스 충전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충전을 무시를 하고 패스트 차지가 되죠. 요걸 누르면 그 다음에 내가 장기간 뭐 한 달 이상 안 쓸 거다 그러면 스토리지 모드로 놓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밸런스 모드로 충전하는데 충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암페어를 일단 얘는 이제 암페어를 지정을 한 김에 어드밴스 모드가 아니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죠. 충전 방법은 꼽고 그냥 3초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충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암페어를 꼽자마자 바로 막 암페어를 세게 넣진 않죠. 모든 충전기가 배터리의 잔량 볼트를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암페어를 점점 올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어드밴스 충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차징은 일반 ID 커넥터가 아닌 빼버렸네요. 자, ID 커넥터가 아닌 일반 커넥터 타입의 배터리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어드밴스 차지 레이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반 드렉사스 ID 커넥터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리튬 폴리머 차지 차지 레이트 충전 세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만 어드밴스 충전 타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어드밴스 충전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드밴스 충전 타입에서는 충전 세기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충전 세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대부분 1시, 뭐 2시, 3시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볼트와 상관없이 용량이 나와 있는데 5000mAh면 여기에서 10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5A로 충전하면 그게 1시 충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2시 충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A가 되겠죠. 근데 이 충전기는 8A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 세기가 세지면 배터리가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충전 세기는 일시 충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드밴스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5000mAh인데 일단 4A로 한번 해볼게요. 어드밴스 충전 중에서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트랙사스 이게 커넥터 이게 뭐죠 이게? 포트가 있어요. 이게 포트를 안정상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걸 빼면 2셀, 3셀 포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뭐냐, ID 커넥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틀려요. 여기 보면 그죠, 폭도 틀리고 틀리죠. 근데 이 드렉사스 잭은 그거 뭐죠, 극성을 바꿔서 낄 수가 없어요. 낀다고 해도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접점이 안 생겨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 보면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커넥터가 위쪽으로 이렇게 꼽으면 요걸 꼽고 그리고 얘는 3셀이니까 3셀 포트에 이렇게 꼽겠습니다. 자, 꼽고 나면 이제 리튬 폴리머를 인식을 했죠. 여기서 이제 많이 바꾸시진 않죠. 그죠? 그리고 와서 암페어 세기를 조정을 합니다. 자, 2A, 3A, 4A. 모든 배터리가 5000mAh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5000mAh가, 모든 배터리가 5000mAh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이 레이트, 하이 아웃풋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4A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4A로 놓고, 간단합니다. 리튬 폴림의 차저의 방법에 대해서, 바란스 패스트 스토어가 있으니까, 가장 보편적인 바란스 충전 모드로 놓고, 3초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암페어를 점점 올려가면서 최고 4A까지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서 암페어 수를 조정해서 거의 충전이 다 돼갈 때쯤 되면 이제 1A 이하로 충전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이 아웃풋
충전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초반에 보면 하이 아웃풋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 아웃풋으로 설정하면 모든 전력을 한쪽으로 모아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왼쪽 포트에서는 하이 아웃풋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이 아웃풋 스위치를 이동을 하면 하이 아웃풋 쪽에 불이 들어오면서 5, 6, 7, 8 암페어까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포트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하이 아웃풋에서는 자, 오른쪽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LED가 이제 깜빡이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골드 커넥터가 골드 바죠. 골드 바가 위쪽으로 가게끔 한 상태에서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안전 커버를 잠깐만요. 자, 안전 커버를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똑같이 포트 크기가 틀리죠. 한쪽은 2셀, 한쪽은 3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꼽으면 바로 이제 배터리 타입을 인식을 하는지 보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드밴스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어드밴스를 눌러야지만 이제 이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서 이쪽 바란스 포트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ID 커넥터를 갖고 있다면 꼽으면 바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ID 커넥터가 연결이 안 되면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5A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차지 레이트 셀렉트가 있죠. 이걸 누르면 올라가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1, 2, 3, 4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5, 6, 7, 8A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차를 빨리 굴리고 싶어요. 그러면 8A로 충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A 충전 세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바란스 똑같습니다. 여기도 바란스 패스트 스토어가 있으니까 항상 바란스를 모드로 놓고 이제 충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면 이제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컷오프가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리튬 폴리머 충전 중에는 절대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충전을 잘못했을 때 충전 모드를 잘못 인식을 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면 배터리가 부풀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할 때는 주변에 인화물질을 꼭 제거를 하시고 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충전하실 때는 절대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계는 사람도 못 믿잖아요. 근데 사람은 많이 믿을 수 있지만 기계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작동을 했을 때 화재를 막기 위해서 항상 배터리가 부풀거나 부풀어 있는 배터리나 혹은 충격을 먹은 배터리는 충전을 자제하시고 폐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불이 나면 모든 거는 제조체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충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충전하실 때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충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차 굴리시고 재미있는 RC 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